네, 신송홀딩스가 올라왔는데 앞서 저희가 단기 투자적인 이제 테마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곡물 쪽이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 쪽에서는 좀 길게 볼만하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들은 굉장히 짧게 치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조금 시세가 분출됐던 섹터들을 보면 곡물이라든지 2차전지, 뭐 제약바이오 쪽이었는데요. 예. 뭐 앞으로 이벤트 섹터라고 계속 곡물주를 단정짓기에는 이제는 조금 좀 거시적으로 뭐 지수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곡물 가격 지수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식량난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이벤트 섹터가 아니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또 세계 최대 쌀 수출국입니다. 인도가 밀과 설탕 수출 금지에 이어가지고 쌀도 현재 수출 금지를 지금 제한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1만 8천 톤을 선적한 핀란드 국적의 수출선이 이날 스페인 북서부의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2월 24일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싣고 목적지로 도착한 선박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유통 기대감이 조금 기대가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원유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를 조금 증산한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또 반대로 100만 배럴을 감산하게 되면서 곡물도 비슷한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유통 물량이 뭐 많이 시중에 풀리는지가 관건인데 사실 지금의 어떤 쇼티지를 회복하기에는 조금 상쇄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곡물에 대한 쇼티지 현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리거가 돼서 현재 뭐 곡창지대를 보유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수출을 또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쇼티지를 또 계속 심화시키고 또 다시 인플레를 악화시키는 현상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후변화 문제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니냐 현상인데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적도무역풍이 계속 강해져서 동태평양 지역에서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옮겨가면서 발생을 합니다. 작년 7월에 발생했던 라니냐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쪽이라든지 적도부근의 국가들은 가뭄을 굉장히 심하게 겪고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쪽에서는 또 폭염에 또 작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또 중국 쪽에서는 봉쇄도 계속되고 있을 뿐더러 홍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 문제들까지 곡물의 어떤 수급난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좀 더 살펴보시면 라니냐가 올해 3년 연속으로 계속 생기게 되는 무슨 트리플 딥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리플 딥이라는 게 50년대 이후부터 두 차례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라니냐가 북반구에서 가을까지 현재 지속되고 있고 겨울에 또 계속 발생을 하게 된다면 식량 상황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곡물 섹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단기 이벤트적인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고 조금 장기적인 식량난으로 인식을 하고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보면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뭐 팜스토리, 이지홀딩스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늘장 낙폭 되게 크게 기록하고 한일사료 네. 같은 경우는 15%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신송홀딩스만이 지금 물론 지금 윗꼬리 달고 음봉 전환은 됐습니다만 네. 거의 4~5%대 지금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한 이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 건데 네. 주가적으로 봤을 때 네. 들어갈 만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송홀딩스도 오늘도 저도 오늘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가 왔었는데요. 오전장에 20%까지 그러니까요. 올랐던 신송홀딩스가 또 중간에 뭐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또 다시 윗꼬리를 달고 지금 수급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래량 동반해서 어제까지 쭉 지속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최근 시장 흐름 보면은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다는 부분들 보시면 뭐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급등하더라도 길게 가져가고자 하는 투자 심리는 없고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입장에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밴드를 조금 설정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20일선에서 조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해서 예. 만 원대부터 지금 급상승한 부분까지 조금 좀 길게 보고 분할로 매수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평선 배열들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주선에서 강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시면 조금 뭐 물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거 유효하지만 좀 스윙 입장에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 입장에서도 신송홀딩스가 뭐 유일하게 지금 그 해외 무역을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곡물을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제 외부에 이제 식량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국내로 이제 식량을 들여오게 되었을 때 생기는 어떤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보전을 해주기로 했고 뭐 최근 들어서 뭐
이지홀딩스라든지 지주회사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지홀딩스, 지금 신성홀딩스가 조금 가격대가 부담이 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해서 뭐 이지홀딩스 주가를 또 보시더라도 다른 곡물주에 비해서는 충분히 조금 위치에너지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지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또 그 자회사들 보시면 팜스토리라든지 뭐 마니커라든지 우리손FNG 최근 들어서 계속 식음료주 곡물 섹터들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많이 또 이지홀딩스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종목 조금 같이 보셔도 가격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